안녕하세요. 파뿌리의 깡우 치즈자락 진열입니다. 여기는 우리의 또 마음의 고향 신림입니다. 이 순대타운으로 무지하게 유명한 이 신림에 저희가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. 순대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추억의 백순대 먹방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. 여기 떡볶이가 엄청 유명한데 얼마나 지금 핫하냐. 떡볶이의 본조라고 불리는 볶기를 그냥 떡볶이가 떡볶이기 때문에 관계가 좀 명확한 음식이거든요. 국기 같은 떡볶이 무한리필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돈가스가 와. 가격은 싼데 돈가스가 퀄리티가 미쳤대요. 와. 아주 핫한 오늘의 주인공 마녀 떡볶이입니다. 아 마녀? 마녀 마녀? 그 뭐야 또 저희만 먹기 허전해가지고 오늘 노랭이가 또 편집으로 바빠서 못 왔어요. 그래서 노랭이를 대신할 오늘의 우리의 게스트 여기 포탑 포방터 지키면 됩니다. 게임 크리에이터 조충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파뿌리 오늘부터 제가 접수를 하도록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일단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정말 손님 많습니다 지금. 대기를 한 30분 정도 육수 하나 부어주시고요. 떡볶이 양념 뜨고 하는 거는 붓기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. 똑같네요. 여기다 막 토핑도 담아주고. 얼마나 맛있는지 봅시다. 여긴 특이하게 이 가루로 소스가 되어 있네요. 두께에선 그 소스 형식인데 가루면은 약간 좀 더 물에 잘 풀어질 수도 있겠네요. 네, 좀 위생적이기도 하네요. 네. 그냥 라면 스프 같은 느낌이네요. 정말 라면 스프 쓰는 거 아니겠죠? 맛이 참 많은데 좀 매콤한 게 땡기거든요? 이건 너무 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. 매콤 떡볶이 소스 절반 정도만 담으면 된다거든요? 아, 요 정도? 절반 좀 더? 오케이 좀 더 좀 더? 네 좀 더한 거 같은데 괜찮나? 좀 더 절반 딱 됐는데 지금 좀 더 짜게 먹고 싶어요. 야 난 싱거운 게 좀 오케이. 오 돈가스 와 여기가 원래 그 돈가스 전문점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. 네. 말투가 약간 백종원 씨인가요? 백종원 아니고 흑종원 와 떡 종류도 굉장합니다. 일단 무엇보다 치즈 딱 아 중요합니다. 딱 씹었을 때 치즈가 팍 터지면은 내 기분도 팍. 저는 또 밀떡의 그 쫄깃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. 밀떡 팝니까? 쌀떡 팝니까? 떡볶이 무조건 쌀떡이에요. 밀떡 보면 안 됩니다. 밀떡을 약간 무시하는 건가요? 좋아. 돈가스 사랑하고 쌀 좋아하는 거. 돈가스 전문집이었다 보니까는 돈가스 말고도 이런 튀김류들을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. 튀김 위주로. 바삭해 보이네. 아 좋죠. 김말이 좋아하는 사람 저요. 네. 왜 비웃는 거예요? 다 비웃어. 개그맨이라고 너무 무시하네. 엄청 바삭하네. 아 이제 먹을 준비가 끝났습니다. 오야. 어머. 이 돈가스는 자를 때 칼로 말고 가위로 자르면 훨씬 맛있습니다. 네. 이 가발은 언제 가져온 거야? 제발입니다. 네.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입에 쏙 넣어서 맛있는 거예요. 우리 흑종원이 한번 맛 한번 봐주시죠. 왕 대표님 먹방. 제주도에 그 연봉 그 정도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오, 과연 비교 먹방. 어떡해. 맛있다. 사장님 인정. 사장님 인정. 사장님 인정. 실제로 라이브로 보니까는 진짜 너무 팬 됐어요 진짜. 고충현 인정. 이게 떡볶이가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튀김들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. 오케이. 전 돈가스로 예열 한번 가겠습니다. 탁 찍었는데 바삭바삭한 게 남달라요. 돈가스집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사턴을 다 했는데 이게 완전 제대로 된 길이었던 거지. 떡볶이는 역시 진리입니다 여러분.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되게 고급스러운 돈가스집이잖아요. 등심 엄청 좋은 거 쓰고 막 그런 최고급 돈가스집까지는 아니야. 근데 7,900원에 무한리필로 낼 만한 퀄리티도 절대 아니야. 그 이상입니다. 빵가루가 진짜 거의 뭐 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과자를 먹은 거 같아요. 맛있다. 살도 뻑뻑하지가 않고 아주 연합니다. 돈가스만 주력이었으면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데 떡볶이 깔아놓고 돈가스 깔아놓으니까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. 금상첨화입니다 진짜. 약간 유튜브에서 다시 태어난 조충현 같은 느낌. 참고인
모셔보겠습니다. 아 지금 유튜브를 지금 휘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? 개콘 선배들이 부러워하는 소문이 있던데. 집중순위 1순위 사장님 인정. 떡볶이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아 우리의 주인공을 한번 시식해볼까요? 비주얼은 거의 뭐 집에서 만든 비주얼인데. 어이 치즈 터져 나온 거 봐. 아 기대된다. 벌써부터 막 치즈 터져가지고. 인정. 크림치즈네. 아 그래요? 어우 우유 맛이 막 어우. 오, 되게 맛있나 보다. 맛있다. 저는 밀떡으로 한번. 매콤한 양념이. 양념이 확실히. 괜찮다. 이거 국물 안 먹어야겠다. 아, 진짜 국물 떡볶이 감사해거든요. 맛있다. 야, 웬만한 라면 스프 못지않아. 가루 형태의 소스라 그런지 잘 베이네. 와 맛있다 근데. 아, 진짜 맛있다. 양념이 발짝지근하면서 매콤한 그 네. 밸런스. 그 밸런스가 좋아요. 쫄깃쫄깃합니다 이걸. 이거 떡볶이에다가 이게 먹고 바로 돈가스를. 아 이거 뭐 면처럼. 아 돈가떡.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이제 와 대통합의 장입니다. 흑종원처럼 떡볶이 가능해요? 네, 가능합니다. 떡볶이 먹으라고 떡볶이. 어 치즈 떡. 아 재밌는 맛이네. 재밌어요. 좀 여기 어떻습니까? 솔루션 하기 좀 어때요? 이런 데는 뭐 일단 주방 전공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주방샵 내려봐요. 거점 바람 봐봐. 주방샵 떨려. 잘한다. 잘한다. 아, 아무도 없어. 자, 또 돈가스 전문점의 튀김 맛은 어떨지. 저는 이거 아까 뭐 이거 뭐 탕수육 같은 거? 저는 김말이로 한 거. 간장을 살짝 쿵. 되게 잘 튀기시는 것 같아, 기본적으로. 튀김들이 다 바삭바삭해요. 아, 우와. 당면이 그냥 꾹꾹 짜있습니다. 진짜 탕수육 감성인데. 맛있다. 원래 또 이 김말이는 떡볶이 국물하고. 아, 좋지요. 아, 내 눈! 타르타르 소스에다. 그거 와사비 소스인데. 우와. 진짜예요. 아 와사비 약간 크림 소스더라고. 와사비 소스를 왜 주냐 이거. 뜨끈뜨끈한 타르타르 소스 줘야지. 아 만두 이렇게 절여가지고 국물 만두. 만두는 또 생각보다 촉촉해가지고 국물이 막 그대로 스며드네요. 이거는 순대 튀김입니다. 떡볶이랑 순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식 형제거든요. 아 순대 있어요? 아 거의 막 병찬 순대. 이 집 튀김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사운드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씹는 건 탕 사운드. 야 이번에 라면 사리까지 추가했습니다. 마녀 떡볶이의 신메뉴 크림치즈 떡볶이. 아 정말 자극적이다. 치즈볶이 빵치는데요 이거. 맞아 컵라면 치즈볶이. 치즈 소스에 묻힌 치즈 떡볶이. 치즈 치즈 떡볶이. 치즈 나온다. 와 와 진짜 말 그대로 치즈볶이. 오 시중에서 판 거보다 더 맛있어요. 오 치즈 김말이. 야 이 정도면 분식의 끝 아닙니까? 분식의 끝.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먹기도 힘든데. 치즈 돈가스 호빵터 돈가스. 노노노 오늘만은 마니오 치즈 돈가스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되나 뭐? 국물 봐라 진짜. 약간 깡패. 진짜 깡패. 짠 친구들은 조금 중화시켜주고 싱거워서 밍밍한 친구들은 이 친구가 오히려 또 맛을 좀 살려주고. 오 가능해요? 솔루션 솔루션. 백대표님 한번. 아우 좀 많이 먹네. 치즈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면발이 굉장히 중요해요. 원, 투. 고기 한번 보고, 그거 보고. 이거는 제가 할 말도 떨어졌기 때문에 주방 점검차 갔다 오겠습니다. 잠깐만. 그러면은 마녀 이행시 한번 갑시다. 마녀? 자, 마. 마녀도 한 번만 더 먹고 싶습니다.
묘! 개비 맛있다! 흡족하셨다. 역시 이제 개그맨 멘토. 정충이 형 꼭 구독해주세요. 아,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, 요즘. 아, 또 신림에서 간만에 또 떡볶이 보안리필로 한번 먹어봤는데 아, 떡볶이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 흘렸더만 막 하늘도 감동하고 막 비 내리고 난리 난데 엄청 맛있네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와, 떡볶이도 맛이 괜찮고 돈가스 퀄리티 좋고 튀김도 괜찮고 빠지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은 부족한 그런 친구들이 딱 모이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꿔주는 거의 뭐 요리계 팥뿌리. 그게 7,900원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가격이 싼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아,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. 역시 사람이 얻어먹은 게 너무 맛있어. 농담이고요. 네. 마지막으로 홍보의 시간 한번 홍보 딱 준비하시고 자. 일단 조충현 채널에 오시면요 일단 뭔지 대충